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여기 앞에 애들 오늘 언박싱 아닌 언박싱을 한번 해봅니다. 아 기분 꿀꿀하고 해서 내가 꽃집에 비오는 날 꽃집에 다녀왔다 했더니 어떤 꽃을 데리고 왔는지 궁금하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. 아 마음이 조금 그런 날이 있죠. 뭐 비가 오거나 말거나 바람이 불거나 어떤 핑계든지 간에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그런 마음이 그런 날이 있습니다. 아,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. 그래서 비도 오고 해서 그냥 내친 김에 차를 그냥 한 우리 집에서 한 30분이나 되는 거리에 있는 그런 하우스 단지가 있어요. 근데 여러 군데 돌아보지도 않고 한 집에 들어가서 구경하다가 딱 입구에 들어서는데 이 아이가 이 크리스마스 로즈가 비를 맞고 있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청초한지 자색 그 제가 쇼츠에 올린 바도 있지만 이 자색 색감이 비 맞은 모습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. 제가 그걸 한참 들여다보고 있다가 아 결국은 이 색깔로 데리고 왔습니다. 그 자색은 꽃대가 하나밖에 안 올라오고 색감은 너무 예뻤는데 얘는 그래도 꽃대가 몇 개 올라오고 또 잎도 풍성하게 나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 아이를 선택해서 데리고 왔는데요. 이 아이 가격이 조금 사악하죠. 제가 식소평을 자주 안 하기 때문에 가격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구경만 했어요. 아 구경만 하다가 이거 저기 보다가 아무래도 얘가 자꾸 나를 불러요. 자꾸 쳐다보고 보고 또 보고 봄이면 또 보는 요런 수선화도 쳐다보고 요런 아이들이 비 맞고 있으면 얼마나 예뻐요 그죠? 자그마한 수선화예요. 큰 막 꽃봉오리 큰 수선화가 아니고 이 작은 꽃들이 조롱조롱 매달린 그런 수선화를 제가 보고 있다가 아 너도 가자 그래가지고 아 사장님 제가 이거 요거 여기 노란 꽃 피는 그 유리호프스랑 유리호프스가 제법 제품이에요. 가지도 많고 욕심 많아 가지고 밥 많은 아이를 제가 고르고 골라서 요 처음에 요거 두 개만 사장님 싸게 주세요 이렇게 사장님 알아서 그 싸게 드릴게요 하고 돈을 지불했습니다. 현금 지불을 했는데 아 잔돈이 남잖아요. 그래 또 아니 그냥 수선화도 데리고 갈게요. 옆에 또 이메리스가 또 엄청 밥이 작더라고요. 그래서 또 밥이 왜 이렇게 작아요? 그러니까 싸게 드려요. 결국은 거스름돈 없이 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. 데리고 집에 와서 며칠 적응을 시키는 중인데요. 토요일이니까 오늘 월요일이니까 며칠 안 됐다 그죠? 화초들을 데리고 오면 항상 집안 새로운 환경에 공기와 적응할 수 있도록 얘들에게 시간을 주고요. 또 이 화초들에 대한 공부도 좀 하고요. 이 유리호프스는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가, 어떤 환경을 좋아하는가, 이 크리스마스 로즈는 어떤 추위를 얼마나 타는가, 뭐 이런 등등의 공부를 한 다음에 분갈이도 하고 얘는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흙을 써야 되는지 모든 식물들을 다 알 수가 없잖아요. 모든 식물 맘들이 다 그렇듯이 처음 데리고 온 아이들에 대한 공부는 필수입니다. 그냥 얘들 그냥 집에 뚝 데리고 와서 물만 찍찍 준다고 얘들이 다 잘 살아주는 건 아니잖아요. 우리 집에 화초는 오면 죽어요 하는 사람들 화초에 대한 관심 좀 가져보세요. 그 화초에 대한 성격을 알고 해야지만 우리 사람들도 그러잖아요. 서로 성격을 알면 덜 싸우듯이 얘들이 어떤 환경을 좋아하는지 이렇게 우리가 맞춰주면 얘들이 안 떠나고 우리랑 오래오래 살려고 노력해요 얘들도. 그러니까 우리 집안 공기도 어떤가 좀 적응도 좀 시켜주고 겸사겸사 며칠 동안 공부도 좀 하고 해서 이 아이들 분갈이도 해주고 할 예정입니다. 여러분들도 꽃 데리고 오면 막 급해가지고 저도 막 빨리 분갈이 해주고 싶고 막 그래요. 그런데 이제 공부도 하고 시간도 좀 가지고 애들을 키울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서 크리스마스 로즈 4만원 이렇게 붙여놨습니다. 우리 딸한테 딸아 내가 비도 오고 꾸질꾸질하고 해서 엄마가 꽃 샀다 했더니 내가 4개 들고 왔어 많이 안 들고 왔다 했더니
엄마 그러면 그거 10만 원 안짝이야? 그럼 당연하지. 10만 원 안짝이지. 엄마는 몇만 원짜리 안 사잖아. 아 그래 그럼 됐어. 그럼 5만 원 안짝이야? 물어보는 거야. 그리고 5만 아 그래 5만 원 한 돈에서 썼다 그랬더니 잘했다고. 그 정도는 써서 된다고. 저도 그랬어요 제 자신에게. 제가 아무리 꽃을 잘안 사기로서니 한 번은 어쩌다가는 이런 이렇게 예, 사고 그래 꽃집도 먹고 살죠. 아, 그렇게 예, 마음 기분 전환도 하고 저 스스로를 위로하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. 사람마다 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방법이 다 따로 있겠지만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지혜롭게 자기 자신을 위로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언박싱 아닌 언박싱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주저리주저리 말이 많았네요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